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증시 각도기의 휴가 네. 때문에 네. 다른 분이 자리해 주셨죠.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지난주 저녁에 예. 한 분 오셨었는데. 예, 지난주에 네. 왔었습니다. 예.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자주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아침에 우리 곽도기 부장 휴가 때문에 한 번 더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차영주 소장님, 일단 뭐 지난 주말에 미국장부터 한번 대충 좀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미국이 뭐 보니까 나스닥은 살짝 강보합이고 나머지는 많이 빠졌던데요, 비교적. 예, 그렇습니다. 장중에 조금 등락을 거듭하는 요 며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예. 장 초반만 하더라도 경제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전일 나왔던 소매 판매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팬데믹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네. 그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애플의 11개 주의 매장 폐쇄 글쎄요 예. 이제 뭐 미국 정부는 그런 일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죠. 뭐 다시 락다운 안 한다 그러는데 예. 민간 영역에서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 또 대표적인 대기업인 애플이 또 그렇게 치고 나오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본다라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는 지금 2차 그 거리두기는 없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뭐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5개 주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상황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 그 유동성이라는 게 나중에는 실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실적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게 저도 예. 뉴스를 보니까 관심 있어 보니까 뉴욕주가 뭐 탁월하게 이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뉴욕주 바로 밑에 있는 뉴저지가 두 번째였거든요. 이제 뉴저지는 사실 미국에서 가든 스테이트라 그래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별칭이 그 정도로 크지 않은 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뉴욕주가 엠파이어 스테이트고 별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라고. 뉴욕주의 앞마당 같은 느낌. 뭐 그런 네.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뉴욕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뉴저지가 2등인데 지금 2등이 역전된 게 캘리포니아주가 2등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라고 하죠? 리퍼블릭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한다고요. 그 정도로 여기 경제력이 우리나라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 경제력이 몇 배 된다 그런 네네네네네. 얘기를 하죠. 여기에 확진자가 2등이 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플로리다 같이 휴양지 같은 데서도 네. 저 애플 매장이 폐쇄가 됐으니까 네. 이게 지금 물론 그 바로 미국에서도 장 오후에는 우리가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아직까지 다 쓰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예. 이게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쓸 수 있는 카드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라든지 직접적인 채권의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게 결국 시간 벌기 용도인데 네. 결국 그런 것들이 나중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기업들의 생활이 원활히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 과거 사례랑 다른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네. 뭐 금융위기라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손봐주면 됐고 그런 시스템을 손봐주는 게 결국 양적 완화 정책, 돈을 푸는 정책이었다라면 이번에 이런 전염병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경제 상황을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이 현재 뉴욕 증시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은 지수가 플러스 났다는 게 지금 언택 관련주들이 나스닥 시가총액의 뭐 상위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주식들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는 이런 거는 계속 올랐고 예를 들면 다운이 S&P 쪽에서는 보니까 이 은행주라든지 또 그렇죠. 최근에 또 괜찮아진다고 예. 항공주 또 뭐 그 뭡니까 이 크루즈 같은 것도 예. 많이 빠졌더군요. 그러니까 그 확진자가 주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잠깐 비유를 들면 네. 그동안에 순환매가 한 차례 다 돌았죠. 심지어 앞서 언급드렸던 우선주까지 순환매가 도는 상황에서 다시 언택트 관련주들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의 방향성 그러니까 그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일단은 뭐 투심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이익 난 사람들은
언제 팔아야 될까?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언제 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데 좀 주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매수 유동성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언택트가 다시 이제 창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탄력성 정도는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둔한 네. 그런 모습들 초기보다는 아무래도 2차 상승이니까 좀 둔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주말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또 있었죠? 네, 예.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정책들을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어떤 립 서비스 정도지. 네. 그렇지만 뭐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정도죠. 그걸 이제 확인해 주는 그런 상황이지.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또 바로 지금 카드는 또 일단 좀 남겨두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이제는 언제까지 또 이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상황에서는 조금 카드를 남겨두는 모습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점점 쫓기는 모습들 대선 구도에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또 설왕설래하는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지금 뭐 그 누구죠 그 바이든. 그 밑에 존 볼튼, 존 볼튼, 네, 존 볼튼이 지금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압박. 지금 뭐 바이든이 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게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시장으로 보면 좋은 거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점 그 재선에 대한 것들이 바이든보다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에 또 치고 나오는 거 북한이 치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식시장에 있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무조건 우상향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예, 예. 이번 주 우리 증시 좀 각을 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탐색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탐색전이요? 예, 탐색전이라는 것이 조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셔서 밑에서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걸 한번 팔고 넘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시는데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저희 3TV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들이 제가 뭐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있고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뭐 버틴다라는 것만 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 대신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눈 감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익을 좀 챙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 정도 챙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근데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번 주도 뭐 위다 아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워낙 많은 상태고 이익이 났으면 좀 챙기라고요? 저는 좀 그게 일단 한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났으면요? 안 나셨어도 대비는 하셔야죠. 대비 남들이 판다라는 거 한다라면 네. 이게 그 고민이죠. 왜 저기 이프로님 뭐 좀 뭐 정프로 정프로 아 좀 네, 정프로님 뭐 좀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이익이 난 사람 오랜만에 출연해 보니까 이게 곱버스 산 거야. 내가 아까 아니, 곱버스 예를 들더라고. 아니에요. 네, 아니고 이익이 난 사람들은 네. 기분 좋게 팔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익이 안 나신 분들도 네.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네. 내가 이익이 안 났는데 그래 너는 이익 났으니까 팔아라. 그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네. 나는 최근에 들어가서 물렸는데 네. 어떻게 파니? 네. 그게 보험을 드는 거죠. 손절을 차라리 하는 게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점에 사서 영원히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창의주 선생님께서 보시는 시황에 관한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힘이 붙이는 듯한 네, 그런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네. 로빈후드다 뭐 일본도 닌자개미다 뭐 해가지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시에 유입이 됐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뭘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 대신 뭐 수익률이란 측면에서 아주 그 작은 영역에서는 랠리를 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을 계속 랠리로 이끌기에는 다소 좀 힘이 붙이는 그런 국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뭐 피터 린치의 파티 이론도 있다시피 주위에는 지금 주식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 얘기 자체는 주식에 있어서 힘이 어느 정도 좀 붙일 수밖에 없다. 주식 얘기를 처음에 안 했을 때는 이런 뭐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미 투자하겠다라고 들어온 돈들은 물론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부동산이다 뭐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지금은 과거처럼 높은 수익률을 내고 편안하게 투자하는 시대는 저는 이제 요 3개월로 지났다. 지금부터는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분들이 수익률을 지킬 수 있지, 지금처럼 편하게 그냥 사서 묻어두고 좀 빠져도 견디고 하는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났다. 편하지 않았어요. 프로페셔널들이 먹을 수 있는 장이지 다 먹을 수 있는 장은 편하지 아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지금보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정권님. 네, 만약에 이런 걸 말씀드려야죠, 냉정하게. 만약에 한다면 어느 쪽을 봐야 돼요? 한다라면 지금 그나마 한다라면 저는 삼성전자 여전히 유효한 건 뭐 말씀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차피 삼성전자라는 게 한국물이니까 이거는 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다라면 가장 먼저 많이 살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네. 그렇지 않다라면 언택트도. 지금은 우리가 아는 언택트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했죠. 거래량들을 보면.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언택트로 볼 수 있는 게 게임 엔터들인데 예. 게임 엔터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의 대작들이 뭐 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 대신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뭐 저기 뭐 알서포트 같이 온라인 그 연결이라든지 예.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결제라든지 좀, 예, 결제라든지 예. 이런 쪽들에 예.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뭐 언택주들이 많이 이제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저 이 증시의 축이 언택에서 갑자기 컨택 예를 들면 뭐 예?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없는 거다.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주가라는 게 EPS와 PR인데 네. 지금은 PR이 상당히 높죠. 기대치가 높으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결국 EPS가 따라와주는 업종과 EPS가 네. 따라오지 못하고 전혀 밑에서 기는 업종들. 네.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이거 증권사 얘기해도 되나요? 뭐 증권사에서는 네. 그 매주 월요일 날 리포트로 각 업종별로 EPS의 동향들을 일주일 단위로 내놓고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셔서 EPS가 하향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들이 굳이 이게 주가 변동성이 있다라 그건 단지 PR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예. 하지만 EPS가 증가한 언택트라든지 뭐 말씀드린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EPS가 증가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PR이 다소 높더라도 EPS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보유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하셔야지 이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 단순하게 언택트다, 비언, 그 만약에 뭐 테크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EPS와 PR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주가는. 네. 심리가 현재 높다 하더라도 EPS가 따라오는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점 매수를 그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지금은 순환배 차원에서 돌고 도니까 단순하게 저점 매수 관점을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 정한지 님이 EPS가 뭐지 이렇게 쓰셨는데 주당 순이익이죠. 네. 네. 주당 순이익이 아닙니까? 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주식 투자하려고 안 되죠. 아니 왜 차 소장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종프로님한테 제가 EPS. 네. 어닝 퍼 쉐어라고요. 어닝 퍼 쉐어잖아요. 주당 네. 이 기업이 얼마를 버느냐. 그렇죠. 이런 거죠. 한 주당 이게 얼마 버느냐. 이걸 이제 기업의 순이익을 네. 다 나눈 거예요. 순이익. 그러면 정프로님 네? 주식과 PER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그건 아주 애매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이게 단언할 수 어떤 전문가 단언할 예. 수 없는 관계예요. 예. 그리고 쉽게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출연부터 질문을 하면 정말 화내요. 한 6개월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하루까지 범부서인지 모른다고. 이번 주는 썩 좋게 보시진 않는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확 밀릴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예. 기로점이 있는 거죠. 이번 주에 과연 기간 조정이 나오느냐. 가격 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7월 장세가 이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차라리 적당한 수준의 가격 조정은 우리가 천리길 가려면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쉴 때 쉬어주는 게 쉴 때 못 쉬면 지치죠. 차라리 쉴 때 확실하게 쉬어주는 게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난번처럼 뭐 1800, 1700까지 빠지지는 않을 그런 유동성과 그런 뭐 어차피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코로나19가 과연 3분기에 멈춰주느냐, 아니면 4분기까지 끌고 가느냐, 이거를 아무도 좀 보장 못하기 때문에 네. 언제 올라온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좀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번 주에 향방이 7월에 시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다. 그렇죠. 네. 차라리 좀 쉴 때 쉬어주는 근데, 게 낫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예. 그
CNBC인가 뭐 다른 뉴스를 제가 새벽에 보면서 느꼈던 게 연초 대비했을 때 있잖아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네. 연초 대비했을 때 S&P가 about 한 10에서 12% 정도 빠졌더라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 네, 네, 네. 예, 그런데 나스닥은 반대로 10에서 12%가 올랐더라고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이 글로벌 팬데믹이 한번 크게 이제 큰 변동성을 예, 경험하고 간 건데 그거 다 의미 없고 1월 1일부터 지금 6월 20일 때까지 네네네. 주가를 보니까 S&P 이런 데는 마이너스 10% 이상 났고 지수가 나스닥은 플러스 10% 이상 난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 거지 사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네. 양대 지수의 차별적인 진행이 된 건 처음 봤거든요. 아직도 시장은 네. 예, 이 코로나19 등을 비롯한 시장의 주축이 마가라든지 이런 쪽에 예, 언택 비즈니스에 와 있다라는 그런 그만큼 얘기죠. 그게 가치를 뺏어 온 겁니다. 나스닥이 S&P의 가치를. 네. 생각의 조종자들이죠. 네. 저희 지난 방송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차영준 소장님 예. 오늘 저 월요일인데요. 우리 예. 저 시청자분들 또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오늘 저 지금도 주식 투자를 이제 또 몇 분 후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좀 이렇게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예.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어떤 전략 같은 거 좀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제가 평소에는 네. 저는 뭐 제 책에도 얘기했지만 주시장은 좀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떨어져 있을 때와 좀 관심을 있게 봐야 될 때가 있다라면 지금은 좀 관심을 있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네. 그런 관심을 본다라는 게 네. 두려워하실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주가 꺾이듯이 영원히 네. 올라가는 주식은 이 세상에 없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운치를 기사하면서 네. 운이 좀 한 70%였던 것들 인정을 하자. 네. 그렇다라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꺾이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팔아야 돼, 사야 돼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고민은 이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고민입니다. 네. 그런데 네. 만약에 내가 몇 프로 빠지면 네. 나는 이익을 챙기고 나오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가더라도 지난번 제가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프로 빠지면 나는 이번에 손절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높을 때는 이 그 건물에다 밧줄 메고 건물을 타야지 네. 밑에서 1, 2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때보다 더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 저도 주식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손절매예요. 말은 쉽게 하지만 네네. 뭐 저도 뭐 농담 삼아 증권사 다닐 때 직원들한테 야 이거 손가락을 잘라야 돼 주식을 잘라야 돼 내 머리를 잘라야 돼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할 정도로 왜 이러세요 아침부터 그렇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런 농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워낙 네. 좋은 얘기만 뭐 들으셨을 테니 저 같은 사람이 한번 네. 얘기하는 것도 아 저 녀석이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더라도 아 그래 한번 내가 고민은 살짝 해보지 화장실에 앉아서 한 10분이라 뭐 5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좀 제고가 되지 않을까 야, 근데 이제 이런 예. 면은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예. 차 소장이 방송을 제가 다른 매체에서 하는 걸 많이 봤거든. 네. 근데 이제 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방송을. 네? 딱 생각해서 이제 맞든 틀리든 본인의 얘기를 직설화법으로 오늘 이제 3프로TV 아침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네. 많이 완화한 거야 이 정도도. 네? 사적으로는 저렇게 얘기 안 하거든. 근데 그런 것도 괜찮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 증권회사에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예, 가끔은 우리 차영주 소장 같은 직설화법을 한 번씩 그게 맞든 틀리든 네.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예, 나름의 이해가 각이 좀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건 저 초보자 입장에서 하나만 또 마지막으로 예, 듣겠습니다. 예. 증시 가위라는데 이분은 각도기가 아니라 증시 가위. 증시 가위. 그 막 올라갈 때는 예. 예, 손절매를 하더라도 예. 전체적인 증시가 올라갈 때는 손절매를 하더라도 이제 내가 이제 10개 중에 예. 한 7개 5개 이익이고 5개 손해가 났을 때 막 예. 올라가는 장에서는 예. 야 빠진 거 일단 팔아 갖고 올라간 애들한테 저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시장을 믿고 시장대로 시장이 판단한 대로 올라간 애를 더 사고 빠진 애를 더 파는 게 네. 맞는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어렵죠. 반대로 하시죠.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시장이 많이 이제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5개 5개가 또 있다고 치면 네. 지금이야말로
이익 난 걸 팔고 네. 손해 난 걸 뭐 더 들어가든 아니면 얘네를 그냥 저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추든 요 정도를 해야 되는 전략이 맞는 건가? 요런 아, 이거 좀 상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정프로 이제 급했어, 내가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을 떠나서 정프로님 마음을 제가 먼저 이해를 했고 내가 보니까 애절하다, 애절해. 그러니까 에? 물타기가 가능한 거는 에. 제가 그 저도 코칭을 합니다만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 적립식을 할 때 적립식 투자로 계속 매달 매달 그러니까 펀드 투자 펀드만 적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월급 받으면 네. 그럴 경우에는 물타기가 가능하지 네. 어떠한 경우도 물타기를 하라라는 투자의 대가들이 물타기를 책에 쓴 어떠한 대가들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네. 제가 수백 권의 책을 읽었어도 네. 물타기를 하라라고 얘기한 대가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난 걸 팔아서 지금 손해 난 거를 외고 놓으면 결국 네. 올라올 때 내가 똔똔이 또이또이 되지 않겠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올라간다라는 것은 내, 그러니까 시장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를 결정해서 샀는데 올라가면 네. 시장이 날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삼성전자를 잘 본 거죠. 네.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정프로님이 내가 뭐 5년, 10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여전히 안 되는 거 팔아서 잘 된 거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손절매할 때는 같이 하시죠. 그렇지 않고 정프로님 그냥 나 올해는 그냥 여기서 멈출래 그러면 똑같이 손절매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야지 이거를 그렇지. 비중조정 차원에서 그렇죠. 비중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보셔야지 이거를 단순하게 이익 난 걸 그러면 그게 모든 사람의 심리예요. 올라가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올라가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야 이거 어떻게든 그 증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 이익은 스스로 챙기지만 손실은 챙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익 그 말은 결국 올라갈 때 내가 팔아서 이익은 챙기지만 네네. 손절은 우리가 내버려 두죠. 오히려 올라갈 때 남들이 올라가는 거를 내가 우선주 이번에 보면서 배 아파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내가 못 샀지만. 근데 만약에 증시가 그때 1,500, 1,600 갈 때는 오히려 마음 편하셨을 거예요. 나만 깨져? 옆에도 깨지는데. 그런 것처럼 네네네. 어찌됐던 물타기는 그 대신 정프로님 네? 앞으로 하시려면 피라미딩 연습하세요. 피라미딩?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은 거 올라갈 때 안 된 거 네. 팔아서 올라가는 거 계속 따라 사는 거 피라미딩입니다. 아, 그걸 피라미딩이라고 그래요? 예, 예. 아. 물타기의 반대말이죠. 그러다 피라미드는 건 아니겠죠? 안 되는 거 팔아서 되는 건 되는 걸 계속 사는 거죠. 되는 걸 계속 사는 게 피라미딩인데 이다솔 차장도 그 얘기 했잖아. 그거는 결국 처음에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평균 단가가 올라가니까. 네. 하지만 저도 그걸 하고 나니까 수익이 훨씬 개선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개가 있으면 네. 그중에 올라가는 게 3개 뭐 5개고 떨어진 게 5개면 떨어진 다섯 애들 팔아서 올라간 애들에 더 묻더라고요. 더 묻으러 묻는 거죠.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거꾸로 했구나, 이실껏. 근데 99%가 거꾸로예요. 99%가 거꾸로예요. 아, 거꾸라이가 마음 편하잖아요. 네. 이익이 낫고. 마음 네. 편하지. 네. 이익은 한 10% 났는데 네. 물타기는 한 50%의 물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럴 때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아. 그런 결정들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차영주 소장 그 닉네임이 바로 생겨버렸네. 증시 작두기라고. 다 썰어버리시는구나. 다 썰어버리니까. 팩폭하고. 알겠습니다. 그 네. 저기 예. 하여튼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준비하고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많은 분들 아마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증시 작두기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